예, 오늘은 기질 설교 다섯 번째입니다. 다혈질 남성의 열정과 의기소침. 다혈질 남성의 열정과 의기소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질 설교 중에 있습니다. 내용은 특강 형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뭐 성경을 하나하나 분석하기보다는 우리 전체적인 맥락을 가지고 이렇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남자 여자의 특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기질을 다룰 때 그냥 기질로만 접근하는데 이번엔 독특하게 여성으로서의 기질 네 가지, 또 남성으로서의 기질을 이렇게 나누어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번에 걸쳐서 여성들의 기질을 살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을 적나라하게 분석을 했는데 오늘부터는 남자들을 너무 적나라하지 않게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많은 걸 가르쳐주면은 인생에 별로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녀는 같은 것 같으면서도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 다혈질 남성을 다루겠는데 성경을 보면은 어떤 모델을 보여주면 쉽잖아요. 이제 다혈질 남성의 대표적인 유형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같은 사람이 다혈질 남성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다혈질 남성의 특징이 뭐냐면 말이 많다는 것입니다. 말을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왜 웃으시죠? 왜 절차도 보고 웃으십니까? 저는 다혈 담즙질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다혈질보다는 담즙질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예. 복음서에 보면은 그 제자들이 12명이나 제자가 있는데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복음서에 나오는 모든 제자들이 했던 말을 다 합친 것보다 베드로가 했던 말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다혈질은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혈질은 어디를 갈 때 보면은 이렇게 남자들이 몇 명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방문 열면서 들어올 때 제일 많이 말하는 사람 다 다혈질입니다. 뭐 들어오면서 그래, 어이 잘 보냈어, 뭐 굿모닝, 굿애프터눈 뭐 이러면서 뭐 들어올 때 절대 조용히 안 들어오죠. 뭐 이렇게 한마디 하고 들어옵니다. 뭐 미리 왔네, 뭐 지각해서 미안해, 뭐 이렇게 떠들고 들어오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다혈질입니다. 그러니까 문 열고 들어올 때 말하면서 들어오는 사람, 이게 다혈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딜 가나 눈에 띕니다. 이 다혈질은요, 뭐 나이에 구별받지 않습니다. 아이들하고도 잘 놀고요, 어른하고도 잘 놀고, 뭐 어딜 가나 항상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먼저 말 걸고 웃고 농담하고 쉬지 않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혈질 사람은요, 어디 있는지 몇 킬로 밖에서도 다 합니다. 그죠? 그의 존재를 드러내고 다녀요. 목소리가 크고 또 복장도 굉장히 화려하게 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우울질이나 점액질은요, 이렇게 자전거 복을 갖다가 저지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 저지를 입을 때 될 수 있으면은 이렇게 무늬 없는 거를 입습니다. 뭐 글자도 없고, 뭐 이렇게 마크도 조그맣게 달리고, 뭐 색깔도 이렇게 원색으로 안 되고 이렇게 고생한 색, 뭐 녹색이나 뭐 쥐색이나 뭐라 그럴까, 하여튼 회색이나 하여튼간에 뭐 이렇게 기분 나쁜 색, 뭐 이런 걸로 이렇게 입습니다. 근데 다혈질은 요란한 거 입습니다. 거의 무당 입는 옷 같은 거 입고 다닙니다. 뭐 글자도 막 입고 도배해놓고 뭐 이상한 거, 특이한 거, 그런 거 입는 걸 너무 좋아합니다. 그리고 항상 그의 삶은 열려 있습니다. 그의 삶에서 모를 게 없습니다. 다 알려진, 펼쳐진 책과 같아요. 오픈북과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젊은이들 많이 하는 싸이월드, 예, 싸이즈를 할 때 보면은 느낌이 있습니다. 담집질은요, 이런 거예요. 쓸데없는 내용만 싹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싸이월드에 그 사람의 그 안에 들어가 보면요, 그 사람에 대해서 자세히 알 게 별로 없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내 정보를 남에게 왜 줘? 그런 스타일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쓸데없는 거, 뭐 쓸데없는 사진들, 뭐 이런 거 올려놓습니다. 반면에 점액질은 자기 얘기는 별로 없고 맨날 친구 얘기입니다. 뭐 누가 어렵다, 뭐 힘들다. 그래도 가끔마다 그 이메일 같은 거 올 때 보면 자기 문제가 아니라 친구 문제 갖고 이메일 보낸 사람 있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뭐 누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의 억울함을 대신 호소해 주고 막 그런 사람 있잖아요. 이게 다 점액질입니다. 관계 중심적이기 때문에. 우울질은 어떠냐 하면 다 막아놓습니다. 그래서 뭐 보면은 뭐 특별한 사람 외에는 못 들어가게 만드는 거 있죠. 그래서 아주 기분 나쁘게 만드는. 이제 음흉하게 몇 사람만 하게 만드는 게 다 우울질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싸이월드에 들어가서 사람들의 기질을 그 얼마나 열어놨느냐, 다 막아놨으면 우울질, 이게 체크해놓고, 그 다음에 맨 친구 얘기하고 있으면 이건 점액질, 그리고 보면 쓸데없는 사진, 뭐 지저분한 쓰레기 같은 사진만 올려놨으면 이거는 담즙질, 그리고 가서 재밌고 그러면 이건 밝은 다혈질, 금방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자들은 이 핸드백 갖고 분석할 수 있다 그랬죠? 남자들은 이 싸이월드에 들어가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그 사람 성격을. 거의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샘플로 우리 교회 교육자들 한번 들어가 봤어요. 아니나 다를까? 지 성질대로 살아요, 성질대로. 똑같더라고, 보니까. 그죠? 한번 분석해 보십시오. 물론 오늘 저녁 가서 다 바꿔놓을 거예요. 근데 바꾸기 전에 빨리 가서 보라고요. 그러면 대개 자기 성질 비슷하게 돼 있습니다. 이제 우울질은 위장하려고 뭐 다시 열어놓고 막 그럴 거예요. 그죠? 담즙질은 최근에 올린 사진들, 정보 들어간 사진들, 그런 거 올릴 거라고요. 왜? 담즙질은 또 거기서 또 다른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질이 다 틀리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이 다혈질 남성의 강점이 뭐냐? 제일 큰 강점은 오늘 제목과 마찬가지입니다. 열정이 있습니다. 열정의 사나이, 열정의 사나이. 열정의 비전 메이커입니다. 누구같이, 그죠? 가장 큰 열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뭘 하든지 그냥 쉽게 안 해. 말을 할 때도 다혈질 사람은요, 이렇게 힘을 줘서 합니다. 우리 가! 뭘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죠? 새벽 기도 남아야 됩니다. 새벽에 벌떡! 이렇게 말을 해, 말도. 그죠? 다혈질은 뭔가 열정이 있어요. 말을 들어도 거기서 뭔가 막 피가 튀기는 것 같아요. 막 꿈틀꿈틀. 막 심장이 10도를 타고 올라오는 것 같아요. 막 들어갔다 나오고 막 이런 것 같아요. 그죠? 다혈질이 쓰레기 버리는 거 봤습니까? 쓰레기도 그냥 안 버려요. 탁 두 바퀴 돌아가지고 덩크슛에 탁 씹어넣어요. 그래서 쓰레기 버리는 것조차도 재밌는 거예요. 재밌는 거. 그죠? 타이타닉 영화 봤습니까? 거기 보면 그 다혈질 남자가 나오죠. 그죠? 그 로즈의 상대방이 다혈질 남자인데 그 디카프리오인지 무슨 카프리오인지 하는 애. 걔가 거기서 주연으로 나오는데 거기서 놀 게 없으니까 뭐 갖고 놀아요? 침뱉는 갖고 놀잖아요. 그 영화 안 보셨어요? 침 누가 멀리 뱉나 이런 거. 그래서 그 귀족 부인이, 그 귀족 자매가 그걸 바라보면서 침 뱉는 게 너무 재밌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뱉잖아요. 그러니까 다혈질은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침 뱉는 것 갖고도 몇 시간 놀 수 있어요. 쓰레기 버리는 것 갖고도 몇 시간 놀 수 있고 껌도 그냥 안 버립니다. 껌을 몇 번 탁 해서 탁 튀겨가지고 꼬린 하면서 그걸 다 게임으로 만들어버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밝은 사람이에요. 열정을 일으키고 너무 멋져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막 영향을 미칩니다. 그 사람 따라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긴다고요. 그래서 다혈질은요, 따라오는 사람들이 무지 많아요. 저희도 약간 다혈질적인 요소가 있다 그랬죠. 예를 들어서 제가 자전거를 탑니다. 다혈질은 절대 혼자 안 탑니다. 같이 몰고 다니면 타요. 그래서 자전거 안 타는 사람은 마치 범죄하는 것 같은 느낌. 그죠? 아, 내가 인간이 맞나? 막 이러고.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인간이 있습니다. 자전거를 타는 사람과 자전거를 안 타는 사람이 있습니다. 막 이래놓고 자전거 안 타는 사람은 거의 뭐 구원받기 힘든 사람 같이 막 묘사를 해놓고 막 그런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제가 작년인가 이 자전거 얘기를 자꾸만 하니까 우리 교회 성도 가운데 그랬습니다. 지겹대요. 이제 그런 얘기 좀 그만하면 좋겠다. 나한테 메일까지 보냈어요. 그 다음에 뭐 우리 교회 여자 성도예요. 여자 성도. 결혼하신 여자 성도인데 저한테 메일을 보냈어요. 목사님 말씀만 집중하고 싶습니다. 뭐 이러고 그러더라고요. 한참 그래 보내더니만 요즘 보니까 자기가 자전거 타고 다녀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그거였어요. 아, 이거구나, 바로. 이제 다혈질은 그런 냉소적인 사람을 변화시켜서 감화시켜가지고 결국은 회심의 역사가 나타나게 만드는 거죠. 주변 사람을 다 변화시키는 거. 다혈질은 그렇습니다. 누구에게나 영향을 줘요. 몰고 다는 경향이 있다니까요. 우리 뭐 먼데 찾지 말고 요한복음 21장을 한번 보십시오. 21장 3절 한번 보세요. 3절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아시겠어요? 다혈질이 뭘 하면요, 이 우울질, 점액질, 이 점, 다, 그 뭐, 담즙질들은요, 나도 갖게, 그래, 쫓아온다고요. 그러니까 다혈질은 사람을 몰고 다니는 그 경향이 있어요. 베드로 보세요. 뭐, 어제 가자 그런 적도 없어요. 난 고기 잡으러 간다. 그래서 우르르 몰려가잖아요. 우르르 몰려가잖아요. 거기 보니까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이 2절 보세요. 몇 명이 나오죠? 시몬 베드로, 첫 번째, 하나. 디둠을 하는 도마, 이 대표적인 점액질, 도마.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 그러니까 우울질 같아요. 세베대의 두 아들. 이건 뭐예요? 뭐, 담즙질 비슷한 사람들 아닙니까? 담즙질이, 이건 신경질이죠, 이 사람들은. 그죠? 이제, 그, 우리의 아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요한하고, 야고보, 그 다음에 다른 주자 둘, 일곱 명이 갔다고요? 예수님 제자가 몇 명이에요? 배신한 놈 하나 빼놓고, 열한 명 밖에 없었는데, 열한 명 중에 일곱 명을 끌고 가는 사람이에요. 이게 다혈질이라고. 그러니까 다혈질은 무섭습니다. 그래서 어딜 가서, 다혈질 하나만 잡으면, 그냥 거의 반 이상은 끌려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혈질은 사람을 몰고 다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혼자서는 절대 안 합니다. 그래서 다혈질이 하는 일이 뭐냐면 뭐 어떤 걸 잘하느냐, 예를 들어서 이런 그 사람들 선동하고 이런 거 되게 잘합니다. 그래서 다혈질 남자들이 가져야 될 직업 중에 하나는 뭐 세일즈맨 이런 거 하면 너무 잘합니다. 에스키모한테 뭐 냉장고 팔아먹고 막 이렇습니다. 그죠? 남자들한테 모아놓고 주방용품 팔아먹고 이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얼마든지 그 사람들 기쁨을 줍니다. 즐거움을 줍니다. 그 옛날에 그 의사 영화 가운데 그 뭐 이렇게 웃기는 의사 있었죠? 패치 아담스라고. 기억하십니까? 예, 옛날 영화 그 있었잖아. 옛날 영화 패치 아담스. 그런 사람이 다혈질의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자기도 즐거울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희망을 줍니다. 그래서 이 다혈질 남성이 되면요, 아버지로서는 참 좋은 아버지예요. 왜냐하면 자녀들에게 격려합니다. 좌절을 이기게 만듭니다. 그래서 다혈질 아버지가 딱 들어가면요, 그 자녀들이 뭐 별로 이렇게 탁월하지 않은 애들도 다른 건 다 못해도 좌절만은 안 해요. 그죠? 좌절을 하고 밤낮 일어서요. 뭐 그 다혈질 아버지가 격려하는 거 알죠? 애가 모든 게 다 가구 하나 양인데 그러면 그 성적도 아니잖아요. 그 다혈질 아버지는 뭐라 그래요? 너무 한 과목만 집중적으로 공부하지 마. 이런 아버지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뭐 양 하나 받은 것 같고 그걸 귀중하게 보는 거예요. 양이 어디야? 막 이러면서.
그래서 애들이 뭐 전체가 가래도 양 하나를 갖고 도망을 가지고 일어선다고요. 그죠? 좋은 아버지죠, 좋은 아버지. 우울질 아버지는 이것도 성적이냐, 뭐 호적에서 파가, 뭐 이런다고요. 부끄럽다, 막 이러고. 그러니까 이 아버지로서 다혈질 아버지를 둔 이 형제나 자매들은 참 복된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최근에 그 현대카든가 무슨 뭐 그 광고에 노래가 나오대요. 아버지는 말하셨지. 내가 노래 부를 수도 있는데 안 부르겠어요. 인생을 즐겨라. 뭐 재미있게 사는 인생. 자, 시작이다. 오늘 밤도 누구보다 크게 운다. 웃으면서 살기에도 인생은 짧아. 아버지는 말하셨지. 그걸 가져라. 뭐 그걸 가져라. 그런 노래 있었죠? 알죠? 다. 예. 한번 불러볼까요? 예. 그 집에 가서 부르세요. 저는 그 내용 자체가 그게 뭐냐면 그 다혈질이 만든 노래입니다. 다혈질. 다혈질 아버지는 이런 노래 부를만 해요. 이 노래 나오면은 저게 애들 망치려고 이런 아버지들 있죠. 그 우울질에 다. 그죠? 심지어 만들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런 노래 들을 때 채널 돌려요. 저게 뭐 하는 거냐고 그러면서. 그죠? 애 망치려고 저런다고. 그 다혈질 아버지는 이렇게 격려해주고 확신을 주고요. 편하게 살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애들이 별로 그렇게 준비가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행복하게 다니는 애들 있죠. 그죠? 별로 예쁘지 않은 여자애들이 막 행복하게 다니고, 뭐 공부 못하는 애들이 행복하게 다니고, 그죠? 뭐 준비 하나도 안 된 남자애들이 막 행복하게 다닐 때, 그 아버지 잘 만나서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다혈질 아버지이기 때문에 날마다 격려해주고, 그 좌절할 틈이 없어요. 좌절할 틈이. 그런 사람들은 교회에서 또 헌신도 잘 안 해요. 왜냐하면 목사의 설교에서 위로받기보다는 아버지한테 위로를 더 많이 받기 때문에, 뭐 웬만한 위로받고 위로가 되지도 않아요. 그죠? 그렇게 좋은 아버지죠. 이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혈질은요, 남 따라가는 거 안 합니다. 자기가 앞장서서 뭐든지 먼저 해요. 길을 여는 사람입니다. 우리 뭐 먼데 찾으면 찾기 힘드니까 요한복음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20장. 20장 2절을 보면요. 거기 또 시몬 베드로 스토리가 또 나오는데 시몬 베드로와 예수의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요한이겠죠.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이 주를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들은 건 누구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들었습니다.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 요한이라니까요.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러니까 베드로하고 요한이 뛰었습니다. 누가 빨랐어요?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아나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이거 나중에 제가 살피겠지만 이 다혈질은 속이 너무 편하기 때문에 주로 이렇게 비만이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운동 잘 못해요. 너무 먹고 자고 이래가지고. 그런데 요한을 보세요. 같이 뛰었는데 누가 이겼어요? 요한이 이겼다고. 베드로는 달리기를 못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달리기 못했다는 근거가 여기 나오죠. 잘 못 뛰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요한이 먼저 뛰어갔는데 5절 보세요. 구피로 삼아파고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조심스럽기 때문에 들어갔다가 귀신 나올지 몰라 뭐 이런 식으로 조심스럽다는 거예요. 근데 시몬 베드로도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삼아파가 놓였고 그 다음 어떻게 했어요? 시몬 베드로가 먼저 들어갔죠. 먼저 들어가서. 먼저 도착한 건 누구예요? 요한이 먼저 도착했는데 들어간 건 누가 먼저 들어갔어요? 베드로가 먼저 들어갔다고요. 이게 다혈질이에요. 다혈질. 다혈질은요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무조건 해놓고 보는 거예요. 뛰어들어가고 보는 겁니다. 반면에 요한 같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빠르긴 빠르면 뭐예요? 일을 못하고 밤낮 이렇게 머뭇거리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다혈질의 강점이 뭔지 아십니까? 열정이 있고 결단력이 있어요. 결단력. 그래서 그 열정과 결단력 가지고 놀라운 일들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대단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혈질은 장점이 많습니다. 특별히 몇 가지 부분만 보완한다 그러면 첫째, 지도자로서 참 좋은 사람이에요. 막 길 열고 결단력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냥 놔두면 이거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그러니까 보완이 필요해요. 보완만 된다 그러면 다혈질만큼 격려자라고 선동자라고 위로자라고 길 열고 어떻게 보면 남자로서는 다혈질이 굉장히 좋은 성격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살기가 좀 편하네요. 살기 편한 성격입니다. 그러나 약점이 있습니다. 약점이 뭐냐? 뭐 다 뒤집으면 약점이지만 첫째는 되는 대로 삽니다. 쉽게 말해서 멋대로, 지 멋대로. 그래서 세부적인 일, 작은 일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이 다혈질 남자고 결혼한 여자들은 각오를 해야 됩니다. 집에 형광등 하나 가를 줄 몰라요. 나사 조이라 그러면 박살을 내버립니다. 나사를 이렇게 돌려야 되는데 망치로 쳐가지고요. 그냥 망가뜨려가지고 뭐 주로 그런 일 주로 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물어보고도 안 해요. 그냥 시도해놓고 이게 아닌가 봐 그런 사람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뭐 휴가를 떠난다 그러면 항상 길 찾다가 헤맵니다. 뭘 준비하고 떠나지 않아요. 그냥 가보다가 뭐 나오면 나오는 거고 아니면 이산이 아닌가 봐 그러고 나오고 막 이런 사람입니다. 그 얼마나 그 생각 없이 활동만 하는지를 보여주는 게 뭐냐. 제가 그 케이블 TV를 그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봤는데 아마 재방송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공중파에서 나왔던 방송을 재방송했던 것 같은데 그 제목이 뭐 비타민인가 뭐 그런 것 같아요. 나와가지고 이렇게 체험했던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 번지점프 얘기예요. 어떤 특공대 출신의 나이가 30살이더라고요. 보니까 30살.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가 특공대 출신이라고 부인한테 자랑을 많이 했는가 봐요. 그랬더니 나는 이제 높은 데서 많이 뛰어내려고 낙하산도 많이 탔다고 그랬더니 부인이 못 믿고 저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이제 번지점프를 뛰러 이제 올라가는데 그 앞에 있는 남자가 너무 겁이 많아가지고 뭐 안 된다 못 나간다 그래서 머뭇거리니까 이 사람이 답답하니까 내가 먼저 하겠다고 뒤로 갔답니다. 뒤로 가서 이제 이 사람이 워밍업을 하고 있는데 그 앞에 뛰려는 사람이 머뭇거리는 사람이 뒤로 갔을 때 그 교관이 하나 두 셋 할 때 뛰세요 이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하나 두 셋 그 얘기를. 근데 그 자기 얘기인지 알고 하나 둘 셋 하는 동안에 뛰어내린 거예요. 근데 줄을 안 맨 거예요. 안 맨 상태로. 그 죽었어야 되는데 안 죽었어요. 밑에 그 깔아놓은 푹신푹신한데 거기에 떨어져가지고 잠시 기절하고 일어났대요. 멀쩡한 거예요. 25m인데. 와, 내가 그걸 바라보면서 다혈질 무섭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 같은 우울질 같은 거 얼마나 확인하겠습니까? 줄이 묶였나 안 묶였나 뭐 잡았던 게 보고 뭐 확실해요? 뭐? 그리고 확인해 또 확인하고 뛸 거 아니에요. 아, 25m 뛰면은 되게 죽어요. 그거 알아요? 근데 다혈질은 그런 생각 안 해요. 하나, 둘, 셋. 자기 구호도 아니에요. 남의 구호에 맞춰가지고 그냥 뛰어내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잠시 기다렸다가 뭐 별일이 썼나 그러고 걸어 나오는 사람이에요. 야, 난 거기서 다혈질에 그냥 진 면목을 봤어요. 진 면목을. 야, 다혈질 무섭다. 그래서 다혈질은 보험료도 비쌉니다. 그죠? 이건 이 사람은 사고 많이 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사람이에요. 결단력이 있죠. 그러나 고무줄 없이 뛰면 되겠어요? 그래서 비행기 사고 나면 이 사람은 낙하산이 아니라 배낭 메고 뛰어낼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참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혈질 주변에는 항상 점검해줘야 돼요. 몇 번 점검해주지 않으면 무슨 일을 할지 몰라요. 그래서 이 다혈질은 아까도 얘기했죠. 결단력이기 때문에 큰 일을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큰 일도 냅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큰 일도 하지만 큰 일 칠 놈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혈질은 잘 나가면 큰 일 하는 사람이고 나쁘게 나가면 정말 위험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이제 앞뒤를 안 가리니까. 그래서 이 다혈질의 약점은 또 다른 면을 만나면 돈 관리가 잘 안 됩니다. 서툴러요. 제가 같이 섬겼던 분 중에 선교사님 가운데 이 다혈질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 다혈질인 성격, 기질을 갖고 있는 선교사님이에요. 재정보고를 안 하는 거예요, 재정보고를. 그래서 재정보고를 하라고 그랬더니, 아, 내가 돈 떼먹는지 알고 화부터 내고, 아, 그 다음에 또 내라 그랬더니, 그 영수주 한 뭉치, 그 남은 돈 한 뭉치, 여기 있대요. 그거 어떻게 분석이 안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그 사람은 좀 나쁜 사람인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사역은 정말 진실되게 해요. 그건 나쁜 분 아니에요. 정말 진실되게 헌신적으로 뭐 다른 사람보다 훨씬 고생해가면서 이제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기질이 다혈질이에요. 세부적인 건 못해요. 돈 관리 제대로 못해요. 그래서 다혈질 남자들은요. 대개 이런 남자입니다. 뭐 기분파라 그러죠. 그냥 여자애들 뭐하나면 밤낮 밥 사주고 내가 다 낸다 뭐 이러고 밤낮 그죠? 그 다음에 카드 막 긋고 그래서 이런 사람 대개 신용불량자가 많아요. 막 써요. 파산해요 나중에. 그래서 다혈질 남자는 없애야 될 거. 첫 번째 신용카드를 없애라. 두 번째 마이너스 통장을 없애라. 그거 안 없애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그리고 이 다혈질 남자는요. 뭐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걸 갖고 싶은 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때깔 나는 옷, 뭐 멋있는 옷 그런 거 살라 그러고 근사한 차, 좋은 시계, 뭐 좋은 자전거. 하여튼 자기 눈에 보이면 다 살라 그래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의 공통점이 뭐죠? 다 돈이 많이 든다는 거예요. 근데 돈이 많이 드는 거를 생각을 안 해요. 그냥 긋고 보는 거예요, 긋고. 대책 없이 다 사버립니다. 나중에 감당을 못 해요. 다혈질 남자의 특징이 뭐냐? 충동 구매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 남자들이 구매하는 거 자매들 잘 모르죠? 뭘 사 있는지. 그러니까 그 사람 수준에 비해서 너무 비싼 걸 사 입는 사람들 보면, 아, 이 사람 다혈질 가능성이 크구나. 위험하구나. 내 암달이 험난하겠구나. 그래서 이게 좀 경계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 다혈질 남자인지를 아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디 음식점 가면요. 항상 먹을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시켜요. 그러니까 둘이 갔는데 막 4인분 시키고, 꼭 남겨요. 남겨가지고 난처하게. 그죠? 그리고 먹다가 배탈 나고 막 이런다고요. 반면에, 뭐 이렇게 담즙질이라든지 우울질들은 어떤지 아십니까? 꼭 4명 가면 3인분만 시키고, 나 하나 먹자 그러고 지가 다 먹어요. 그거 알아요? 그래서 항상 배고프고, 그 자매들 가운데 우리 어머님들 그 딸이 데이트하고 왔다가 집에 와서 밥 막 퍼먹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남자가 우울질 만난 겁니다. 분명히 그거 담즙질 만난 거라고요. 그러나 다혈질을 만나면 나중에 뭐 펑크 나겠지만 하여튼 집에 와서 밥 달라는 소리는 안 해요. 너무 먹어서 그저 거의 허덕이면서 이제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허덕이는 게 아니죠. 배가 터져서 온다는 거죠. 그리고 물건 살 때 최신 모델을 삽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그 마케팅에서는 얼리 어댑터라 그러지 않습니까? 뭐 나오면 제일 먼저 사요. 제일 먼저. 그런 거 보면 저도 약간 좀 이렇게 이 다혈질적인 요소가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미국 갔을 때 제 처에 자전거를 사올 때
2005년형이 쌌거든요. 2005년형은 지금 들어가는 때이기 때문에 되게 싼데 2005년형은 안 사고 구형은 싫다예요. 돈을 더 주더라도 2006년형을 사겠다. 그러니까 2005년 때 2006년형을 사왔습니다. 그러니까 얼리 어댑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신형을 달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사는 게 힘들죠. 돈 많이 들고 그러니까 뭐 카드 긁어야 되고 힘들잖아요. 이런 약점이 있다는 거 알아줘야 됩니다. 이거 장점 아니에요. 이제 합리성이 없어요. 우울증은 어떤지 아십니까? 똑같은 물건인데 구형이면 어때? 그리고 뭐 2003년형 산다고요. 그죠? 그래가지고 부속도 없어가지고 막 뛰어다니고. 그래서 우울증은 바빠요, 맨날. 근데 그런 거 절대 얘기 안 해요. 그죠? 부속이 없다는 건 얘기 안 해요. 그리고 기도 제목이 있는데, 뭐 이러고. 내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에 봉착했어. 그리고 내용은 절대 얘기 안 해요. 조용히 앉아서 묵상 기도하고. 갑자기 새벽 기도 막 우울증 나오기 시작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죠? 부속이 없던지 뭐가 빠져가지고. 한참 그러다가,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얻으면 뭐 기도 응답이 있었어. 해결돼야 말을 해요, 그 다음에. 그죠? 내가 이런 어려운 고난이 있었는데. 근데 들어보면 고난도 아니에요. 다혈질을 웃어넘길 일인데, 우울증은 그게 고난이라고, 고난. 그리고 기도해서 얻었다 그러고. 그러니까 스케일이 무지 작죠. 그러니까 남자로서는 그런 성격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좀 약간 털털한 면도 있어야 돼요. 그러나 다혈질은 이거 돈이 너무 많이 듭니다. 그죠? 하는 행동 자체가 이게 삶의 펑크가 날 부분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혹시나 이게 자매들이 그 다혈질을 만나게 된다면 자매들이 다 보완해 줄 문제들이에요. 이거 보완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사람 보는 눈이 없어요. 다혈질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어떻습니까? 낙관 눈입니다. 낙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나쁘게 보는 사람이 없어요. 다 좋게 봅니다. 사람들을 다 좋게 봐요. 그러다 보니까 사기꾼한테는 이렇게 좋은 밥이 없죠. 그죠? 사기치기 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남자 기질 네 명 가운데, 네 가지 가운데 사기를 치는 대상 그러면 다혈질만큼 사기치기 좋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꽃뱀들의 밥이 돼요. 항상. 그죠? 자기 자신이 거짓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가면 쓰고 다가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기치고 파렴치한 사람들이 너무 이 다혈질들 한다고요. 와가지고 함난 넘어뜨리려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유혹에도 약합니다. 그냥 유혹에. 그러니까 여자들 유혹하면 잘 넘어가고 깨지고 막 신세 망치고 그런 사람 되게 많습니다. 아까도 그랬죠. 절제를 못합니다. 다혈질의 성격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맨날 먹습니다. 맛있으면 먹습니다. 밤에도 먹습니다. 그래서 이게 몸이 이게 뚱뚱해질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운동도 안 하고. 그래서 다혈질 가운데 이렇게 뚱뚱한 사람 많습니다. 뛰면은 뭐 100m 18초에 뛰고 뭐 이런 사람 되게 많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이 뭐냐. 다혈질을 오버합니다. 오버. 그죠? 뭐 감격에도 너무 감격이고 과장을 해도 너무 과장을 하고 뭐 시끄럽다 그러면 뭐 탱크가 만 대가 지나가는데 막 이래요 막 그죠? 내가 너한테 천만 번도 더 말했지 뭐 주로 그 대화 가운데 만, 억 이런 게 많이 나와요 뭐 조 이런 게 나오고 뭐 그래서 웬만한 단위는 단위 같지도 않아요 그죠? 주로 노는 게 달래요 뭐 3일째 오늘 몇 명 왔다 그랬더니 수백만 명이 모여들었다 뭐 이래요 그죠? 그 다음에 길이 꽉 막혀가지고 뭐 개미새끼 하나 지나갈 수 없다 그러고 뭐 하여튼 과장법이요 과장법 막 이런다고요 오버하고 베드로 오버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변화산에 데려갔죠? 변화 데려갔더니 마태복음 17장 4절에서 베드로가 감격했으면 우울질은 그냥 묵상하고 있을 건데 베드로가 가로대 여자와 가로대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리이다 아 누가 그 초막질해요? 그 초막질해. 예수님이 그러겠죠. 우리 등산하니? 등산하니? 텐트 치게. 그럴 거 아니에요. 그냥 오버하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될 것 같고. 절제 못하고 항상 오버하고 감격하고. 아, 그 다음에 그 계집종한테 그 예수님 부인할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너 예수님과 같이 있었다 그러면 같이 안 있었어. 그런 거 될 거 아니에요. 괜히 부인하고. 그리고 또 부인도 오버하죠. 저주까지 하고, 세 번째는. 그러니까 뭐든지 오버해요, 오버. 이제 너무 지나치게 하고, 뭐. 그래서 다혈질하고 사귈 때 그 말 다 믿으면 안 됩니다. 나는 너밖에 없어 뭐 24시간 너만 생각해 믿을 사람도 없겠지만 하여튼 다혈질 하는 짓은 다 뻥이에요 다 뻥 믿을 거 하나도 없어요 그죠 다 자기도 무슨 소리 하는지 몰라요 자기도 뭔 소리 하는지 모르고 밤낮 그러다가 제정신이 아니고 그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자기도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 몰랐다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자기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합니다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문제 있는 성격이죠, 문제 있는 성격. 그리고 감정적입니다, 감정적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다혈질은요, 이게 극과 극인데, 어떤 사람은요, 우울질 같이 보이는 다혈질이 있습니다. 이 다혈질이 눌려있으면, 우리 착각에 빠져요. 저 사람 우울질이야, 그래요. 근데 우울질 아니에요. 그거 오히려 다혈질일 가능성이 커요. 뭐 이름을 얘기해도 될까요? 나는 우리 교회 김상규 목사님 같은 사람을 난 다혈질로 봐요. 절대 우울질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울질을 보죠? 조용하니까. 그건 이제 눌려있어서 저렇게 된 거야, 눌려있어서.
집에 가서 부인한테 한번 물어봐요. 소리 질러대고 막 그럴 거라고. 거기다 또 고향이 경상도 남도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분명히 그게 다혈질이라고. 그게 눌려있는 다혈질이에요. 눌려있는 다혈질. 제가 고등학교 때 그랬어요. 제가 다른 사람이 저 우울질인 줄 알았다고요. 이유가 뭐냐? 일주일 동안 말 한마디도 안 하기. 그게 내 목표였거든. 말도 안 하고 암흑하게 다니고 뭐 혼자 시 쓰고 맨날 이랬다고요. 이유가 뭐냐? 제 기질이 원래는 다혈질이었는데 이게 눌려 있었던 거예요. 환경이 여건이 맞지가 않아가지고 눌려 있으니까 맨날 이렇게 조용히 다닌 거예요. 그래서 대학교 때 가가지고 이게 눌렸던 게 펼쳐지기 시작하니까 비로소 내 성격이 나오더라고요. 아, 내 기질이 이 다혈질적인 요소가 있구나. 다혈질적인 요소가 저한테 한 30, 40% 되는데 그런 요소들이 이렇게 살아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이 다혈질은요, 자기의 기질을 온전하게 펼치지 못하면 이게 억눌려버리면요, 우울질이 가지고 있는 약점을 다 드러내게 돼 있습니다. 우울질의 나쁜 점들. 우울질의 나쁜 점들이 우울질에게도 드러나지만 다혈질에도 드러나요. 그래서 다혈질은 너무 기죽이면 안 됩니다. 계속 기죽여놓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페드로 보세요. 우울질과 같이 감정의 지배를 받는 기질이 둘이거든요. 다혈질과 우울질이에요. 지극히 감정적이에요. 우울질도 감정적이지만 다혈질도 감정적이라요. 금방 웃고 금방 울고 그런 거예요. 베드로 보십시오. 예수님 부인했습니다. 닭이 울었어요. 닭이 운다고 지가 울어서요. 같이. 닭하고 우는 경쟁하잖아요. 닭이 우니까 뭐 책을 읽었는데 갑자기 울어야 산다. 자기도 울었어요. 막 우는 거야. 그냥 우는 거야. 뭐라 그럽니까?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서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냥 통곡도 아니고 심히 통곡하니라. 어떻게 우는지 알겠죠? 누구 죽은 것 같이 막 울었다는 거. 아 하면서 와 그러면서 막 소리 지르면서 와 그러면서 그냥 가슴을 치고 옷을 찢고 막 그랬을 거라고 분명히. 이게 다혈질이 다혈질. 지극히 감정적이라고요. 그리고 다혈질은요 무지 더러워요. 집에 한번 가보세요. 정리 하나도 안 해놓고 막 여기저기 쌓여있고. 다혈질 특징이 뭔지 알아요? 열쇠 어디다 둔지 못 찾아요. 열쇠 어디다 둔지 못 찾아요. 안경 끼는 사람 안경 못 찾아요. 안경. 자기 안경을 못 찾아요. 그래서 안경 찾는데 30분 걸리고 열쇠 찾는데 얼마 걸리고. 그래서 여기 다혈질 남자들에게 주는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안경 두는 자리를 정해두세요. 그러면 돼요. 어디다 딱 제자리에. 근데 이게 또 꼼꼼한 우울질 안대를 만나놓으면 꼭 딴 데 치어나요. 그래서 이게 맞지가 않는다고. 절대 안경 건드지 말게. 그러면 열쇠를 열쇠 걸어놓은 데를 마련해 주십시오. 자기 한 군데. 다혈질은 뭐든지 한 군데 둬야 돼요. 왜냐? 정신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딘지 못 찾아요. 삶이 무질서해지기 때문에. 그리고 방에 가보면요. 마치 그 카트리나가 불었던 뉴올리언즈 온 것 같아요. 그냥 완전 재난지역에 재난지역. 이게 방이 아니에요. 재난지역에 재난지역. 뭐 지진이 지나갔던지, 뭐 쓰나미가 지나갔던지, 뭐 가보면은 완전 난장판이 난장판. 그래서 거기서 성금 내주고 오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냥. 아 정말 인간답지 않은 남자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활용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그랬죠. 모든 기질에는 장점과 단점이 있다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사람은요 즐겁게 살자는 구월 갖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에게 필요한 건 뭐냐? 제가 지금 자매를 입장에서 얘기할게요. 그 다혈질 남편을 두고 있는 자매들은 잘 격려해줘야 됩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즐겁게 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즐겁다고 생각을 해요. 그 정서적인 욕구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즐거움을 이렇게 유지시켜주지 못하면은 우울질의 약점이 다 드러난다니까요. 그래서 굉장히 이 불행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다혈질 남자들에게는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특별히 아내가, 그죠? 관심을 가져줘야 되고, 애정을 가져줘야 되고, 인정해줘야 되고, 용납해줘야 됩니다. 이런 격려가 없으면 의기소침해져가지고 극도로 우울해집니다. 극도로. 자신감 다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이 다혈질은 극과 극이에요. 그죠? 격려 받으면 미친 듯이 뛰다가 막 돌멩이 들고 막 이래요. 그죠? 야구같이 돌멩이 들고 막 집어 던지고 공기도 같이. 그러다가 의기소침해지면 이불에 깔려서 죽는 사람이에요. 아, 힘들어하고 뭐. 이해가 되시죠? 극과 극입니다. 극과 극. 관심 가져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어딜 가든지 다혈질 남자는요 자기가 시선이 집중되는 곳에 가려고 그래요. 시선이 집중되는 곳에. 그래서 누굴 좋아하느냐? 자기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고 자기가 하는 말들을 웃어주는 사람한테 가요. 웃어주는 사람. 다시 말해서 이 남녀지간이라 그러면 반응해주는 여자에게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대개 이 다혈질 남자들하고 이게 반대로 만나면요, 예를 들어서 뭐 우울질 아내하고 만났다 그러면 그 우울질 아내는 과장하면 그걸 못 들어주거든요. 과장하지 마 이래요. 그죠? 왜 뻥쳐? 맨날 이러고. 사람이 진실되게 살아야지. 막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 다음부터 부인하고 얘기 안 해요. 얘기 안 하고, 그 직장에 가서 여직원들하고 히히덕거리고 막 그래요. 왜냐면 자기 받아주니까. 그죠? 히히덕거리고, 뭐, 딴 데 가서 놀아요. 이거 받아주는 데 가서. 그러면 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적당히 받아주면서, 방향을 잃지 않게 만드는 거. 그게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혀에 절제가 없어가지고 말도 함부로 할 때, 그걸 자꾸만 욕만 하지 말고요.
제가 볼 때 다혈질은 장점이 많다 그랬죠. 열정을 주고 다른 사람을 선동하고 이런 거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공적으로 잘 사용하는 것으로 이끌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 사회 보는 거 이런 거 많이 시키고요. 파티 할 때 뭐 인도자 시키고요. 사업도 이렇게 말하는 사업 해야 돼. 말하는 사업. 그죠? 말하는 거 뭐 이런 거. 무슨 뭐 결혼 주선하는 거 뭐 이런 거. 그런 것도 다 안 되면 목사 시키면 됩니다. 목사 시키면 이게 합법적으로 말을 하기 때문에 이게 제일 좋아요. 다혈질들이 목사하면 뭐 교인들이 공격해도 상처도 잘 안 입고 참 좋습니다. 이거. 그죠? 이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다혈질 이거 잠깐 억누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제가 얘기했잖아요. 숙기 없음, 외로움, 용서할 줄 모름, 분노, 뭐 인기 없음, 비관적 소외감 이런 우울지적인 약점들이 그 예상 가운데 다 드러나게 된다. 다 드러나게 된다. 우리가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뭐 딱 그 기질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총각 때 우리 교회 교육자 가운데 제일 재밌던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황원호 목사예요. 황원호 목사 얼마나 재밌었는지 아십니까? 앉아가지고 막 농담하고 하여튼 막 앉으면 얘기 10마디 가운데 9마디가 농담이었어요. 그 농담도 어쩜 그렇게 기발한 농담을 하는지 그냥 모든 사람 다 뒤집어졌습니다.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장가가고 난 다음에 그게 다 살아버렸어요. 이제 만나면 목사님 뭐 경건생활 해야죠. 기도해야죠. 뭐 날씨가 뭐 저 어두워지면 뭐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죠? 하면 이런 소리 나고 참 제가 요즘에 안타까워합니다. 어쩜 이 놀라운 장점들이 다 죽어버렸을까?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상상이 안 돼요. 그래서 이 다혈질 남자들은요, 이게 애정을 많이 표현해줘요. 많이 안아주고, 그죠? 키스해주고, 뭐, 그 다음에. 이게 필요합니다. 그러지 않고 뭐 흘기고 욕하고 뭐 이러면은 아무것도 안 되죠. 아무것도. 이 다혈질 남자는 인정해줘야 됩니다. 인정해주는 데 간다니까. 자꾸만 인정해주고, 용납해주고. 그래서 다혈질 남자는요, 좋은 아내만 만나면 크게 쓰임 받습니다. 기질이 살고 행복한 남자가 된다는 거예요. 좋은 아내를 만나면, 그죠? 좋은 아내를 만나면. 오늘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용납을 보십시오. 베드로가요, 다혈질이라 그랬죠. 예수님 부인했던 거 다 기억하죠. 지금 여기서 내가 이 모든 것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해 주께서 아시나이다. 세 번 했죠? 그때 뭐라고 했어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인정해주고 용납해주고 용서해준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은 기가 막히게 기질별로 반응한 겁니다. 그죠? 만약에 우울질한테 이렇게 얘기 안 했을 거예요. 우울질은 그 문제에 대해서 다 풀어줘야 돼요. 내가 너를 용서했다. 논리적으로 딱 따져가지고. 그래야 납득이 돼야 우울질은 네 알겠습니다. 뛰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죠? 벌써 담즙질인 사도 바울도 다르잖아요. 밤낮 회방자의 포행자의 핍박자였는데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담즙질은 뭔가 자기에게 데미지가 와야 돼요. 그래서 담에서 또 하는데 예수님 만나고 눈도 안 보여서 막 고생도 무지하게 해야 되고 그리고 담즙질은 이제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이끌어갑니까? 고난도 무지당하게 만들잖아요. 뭐 40에 하나 가만매를 뭐 다섯 번 얻어 터지고 강의 위에 무슨 위험을 해가지고 죽도록 고생시켜야 담즙질은 내가 주를 위해서 충성해야지 그런 일어난다고요. 벌써 사람 기지마다 다른 게 틀리잖아요. 다혈질 그렇게 다르면 그래 난 죽어야 마땅해 그러고 죽어버려요. 예수님은 베드로 어떻게 다루는지 아시겠죠? 베드로한테 가가지고 그저를 인정해주고 내가 내 이 모든 것도 나를 사랑하느냐? 네, 사랑하는 주께서 아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치라 인정해주잖아요. 다시 개런티 해주잖아요. 개런티. 그죠? 그래서 일어서게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다혈질 남자들을 접하는 모든 여성들과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되는지 알겠죠? 다혈질에게 필요한 건 격려입니다. 인정입니다. 자꾸 인정해주면 돼요. 너 잘한다. 너 정말 능력 있다. 너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 당신 우리 집안의 기둥이다. 그죠? 정말 당신 얼굴만 쳐다봐도 감명이 됩니다. 눈물이 나와요. 막 이러면은 그때부터 너무 심하면 또 오버해가지고 어디 갈지 몰라요. 그러나 그럴 때 능력 있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혈질 정말 훌륭한 지도작감입니다. 열정이 있습니다. 바른 사람이 열정을 막 전염시킵니다. 전염시키고요. 자극을 줍니다. 격려할 줄 압니다. 그죠? 모든 자녀들에게 힘을 줍니다. 얼마나 좋아요. 약점은 뭐예요? 의기소침하면 끝이에요. 의기소침하면. 그래서 다혈질은 항상 의기양양하게, 그죠? 항상 주님께서 주시는 확신 가운데, 복음의 확신 가운데 살아간다 그러면, 격려 속에 살아간다 그러면, 가장 잘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혈질 남자들, 하나님께 주시는 위로와 격려를 가지고 열정의 비전 메이커가 되십시오. 그리고 자매들, 이런 남자 좋으면은 잘 보완해서 데리고 살면 행복한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열정 가지고 일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격려를 가지고 잘 일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약점들이 있습니다. 너무 정신없고 과장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진실된 예수 그리스도의 형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본받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우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주의 능력과 은혜 안에 오늘도 충만하게 거하는 믿음의 종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